안녕하세요. 전당 바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98 마우즈, 그러니까 이게 또 오리지널 마우즈 같지는 않고요. 좀 비슷하게 생긴 마우즈예요. 찾아보니까요. BCD 41K98 마우즈라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 그 클리닝 라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들어왔고요. 여기 이제 그 문양들이 있고 뭐 한데 숫자들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그 전리품이었다 그러네요. 전리품이라 가지고 캘리버를 그36 총열을 갖다 이렇게 바꿨다 그래요. 8mm 마우스는 8mm인데 이거는 그렇게 바꿨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 낫지 문양, 독수리 문양도 있는데 이걸 지우고 이걸 이렇게 생겼다 새겼나 봐요. 이제 모델 98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품 넘버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 뭐 갈아 끼우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숫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요거하고 또요 부품 숫자가 다 다르고 요런 식으로 있고요. 요게 이제 BCD 낫지 문양이 있고 독수리 BCD 41 이게 1941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네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 그 K98에 가까운 게 요거예요. 지금 뭐 그동안에 봤던 거는 그65 마우즈도 봤고 그 이스라엘에서 만든 것도 이스라엘에서 주문해서 만든 그 마우스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랐어요. 모양도 괜찮고요.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팔아먹을까 하다가 마우스를 내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소장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 제가 이제 소장할 생각입니다. 이거 나오려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나오면은 제가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죠. 이제 대충 보니까 가격이, 한 1,400달러, 한 1,500달러 하네요, 이게. 근데 저는 뭐 되게 싸게 샀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어야죠. 팔아먹는 것보다. 이건 나중에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할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쏘아 봐야죠. 왜냐하면 또 36니까 그거는 이제 탄이 보통 한 죄송합니다. 탄이 보통 한 발에 한 1달러 이상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8mm 마우스는 또 많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6니까 오히려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총에 관한 내용인데요. HAER 9645.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일련 번호 요걸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뭐 스웨덴선가 이걸 그 대충 찾아보니까요. 스웨덴에서 이렇게 HAER이라는 이걸 갖다가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게 그 독일 그 요걸 지우고 요게 이제 스웨덴군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래서 이제 총열도 36로 바꾼 것 같고. 오케이, 요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요게 볼트 액션이고, 이제 36, 이거 실탄을 이제 36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capture and rechambered.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해서 이건 다그 총열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리품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8mm 마우스 탄이 있거든요. 이렇게. 1938년도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뜯지도 않은 신형이에요. 그리고 또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뜯겨 있길래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어서 봤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렇게 다섯 발이 들어가나 봐요. 여기. 요 마우스에.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하기는 그렇고, 총례만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하나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쏘지는 못하겠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구경만 시켜드리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탄이 요런 식 모양이네요. 또 36와 또 모양이 또 조금 다르네요. 36보다 조금 작고, 아마 탄만 큰 것 같아요. 굵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일단 탄의 크기를 봐야지, 그죠? 이건 일단 뭐, 팔아먹을 거니까 좀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223-556 나토탄이고요. 요게 이제 AK-47. 그 다음 요게 이제 308. 저 지금 아직 요것도 한 번 안 쏴봤거든요. 또 언제 총 하나 사가지고 요거 하나 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762-54R 마신 나간테에 사용되는 건데 요거는 쏴봤어요. 그리고 36, 요게 이제 M은 게런드나 지금 현재 요 마우즈에 사용되는 탄인데 요건 이제 사게 되면은 제가 이거 한번 쏘아 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탄이 조금 커서 반동이 조금 심할 것 같아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탄은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을 소개하자면은 이게 전장이 110cm예요, 이게. 모두 110cm이고 총열의 길이는 60cm. 약 한 3번 가까이 돼요. 약 60cm고 무게는 약 4.1kg으로 제법 무거워요. 그리고 8mm 탄인데 이제 7.62 그러니까 이제 36 탄으로 바꿨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장전은 5발 장전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제 탄창에 5발 장전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보통 보니까 아마 한 1,400달러 한 1,500달러 가까이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내가 볼 때 팔아먹고 그러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이렇게 볼트 뺄 때는 이렇게 빼는 거네요. 이렇게.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쏘아보고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청소하는 것도 아마 보여드릴 수 있겠고. 오케이. 지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일배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K9A 마우저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와 진짜 K9A이 있는데 다만 총열만 다른 거 저도 이제 K9A이 한정이 있어서 여러분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